파리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. 저도 좀 표정을 풀게요. 파리는 웬 멸치, 웬 멸치. 다음 소식 부산 앞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때 아닌 멸치떼가 부산 앞바다에 몰려왔는데요. 바로 화면을 만나볼까요? 야, 야, 멸치 많다 여기.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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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. 또 뭐해? 여기 아, 옥수수 많잖아. 우와, 이봐. 미쳤다. 오, 눈으로 보기에도 꽤 많은 멸치대가 지금 부산 앞바다에 몰려왔는데 장 변호사님, 이게 태풍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. 서식지 찾아서 인근 연안으로 몰려왔을 것이다. 뭐 기후변화 연관성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.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나왔는데 중요한 건 시민들 입장이잖아요. 저거를 정말 잡아서 먹어도 되는 건지 혹은 그 전에 잡아도 되는 건지 저게 어떻게 지금 규정이 돼 있답니까? 일단 먹는 거야 뭐 멸치는 죄가 없으니까요. 먹을 수 있을 텐데 잡는 것은 조금 잘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보면 어업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이 수산물을 잡는 것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. 일반 시민들은요 뭐 손이나 뭐 투망 그다음에 뭐 작은 낚싯대 이런 걸로는 그런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외의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잠수용 뭐 스쿠버 다이빙 뭐 장비 같은 걸 이용해서 예. 막 멸치를 잡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예. 무분별하게 잡는 것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 다만 저게 뭐 광안해수욕장, 뭐 송도해수욕장에도 멸치대가 나타났다고 하니까요. 예. 뭐 가족들과 함께 가서 구경해 보시는 것 정도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냥 그 장 변호사님 관상용까지는 괜찮다 이 말씀이신 거죠? 예. 부산 앞바다에 때 아닌 멸치대가 태풍 때문에 몰려왔습니다. 아, 저 스케치 한번 만나봤습니다. 파리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.